오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오과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속방에는 노인의 기가 허하고 외사로 기침을 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호두 10개, 은행 15개, 대추 7개, 껍질째로 생률 7개, 생강 한 덩이를 잘라 자기 쓴 것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혹은 은행을 첨가하거나 호두 7개와 꿀을 첨가하거나 사탕을 타서 복용하기도 한다. 외사로 인한 독기가 없고 기침만 하면 생률을 빼고 황류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호두 10개, 은행 15개, 대추 7개, 껍질째로 생률 7개, 생강 한 덩이를 잘라 잘게 썬 것을 넣고 달인다. 혹은 은행을 첨가하거나 호두 7개와 꿀을 첨가하거나 사탕을 탄다. 기침만 하면 생류를 빼고 황류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